또 다른 만 5세 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시선을 잡아 끄는데 알콩달콩 핑크빛 로맨스가 포착됐다. 아이의 웃음 속에서 즐거움이 묻어나는데 그 유명한 앙드레 킴의 패션쇼 피날레 장면, 머리 맞대기 러브 액션까지 선보인다. 브리치네야? 타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으아, 결혼해요! 아, 둘이서 결혼한대요! 네? 얘네 둘이서 결혼한대요. 아, 둘이 결혼한다고요? 정말? 네. 근데 왜 더 친한 것 같아? 아니 아니, 제 둘이가 친하단 말이에요. 제 둘이 뽀뽀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만 5세 인생에 찾아온 사랑의 삼각구도 미궁 속으로 빠지는 진실을 밝히자 관찰 카메라 이들의 로맨스를 지켜봤다. 이름하여 휴먼 다큐 관찰 카메라. 교실에 들어선 시준이 그가 관심을 보이는 곳은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는 것이었으니. 야야, 오빠 머리카락도 깨끗이. 이게 뭐야? 평화로이 놀이를 즐기는 시준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데 시준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사랑의 라이벌이. 하지만 시준이는 라이벌 학현이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태린이가 등원하면 시준이의 모든 관심사는 태린이에게 쏠리기 때문이다. 언제 태린이가 와줄까 기다리는 눈치. 태린이는 이런 시준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끝내 다가와주지 않는다. 심지어 학현이와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사나이 가슴에 질투의 불을 당겼다. 최대의 러브라이벌 학현이가 태린이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사나이의 억장이 와르르 무너진다. 그래도 시준이는 끝까지 태린이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태린이 하나로 시비가 엇갈리는 두 사나이들. 태린이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걸까? 왠지 모르게 시준이는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모양이다. 간식 먹을 준비를 먼저 할게요. 우리 오늘은 의대하는 친구들 먼저 의자 가져가요. 간식 시간이 다가오고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시준이가 학현이를 발견했다. 시준이는 학현이의 옆자리로 향하는데 무슨 생각일까? 초반에 봤던 모습은 어디 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시준. 이때 태린이가 등장했다. 학현이의 옆에 앉은 것인지 시준이의 옆에 앉은 것인지 여자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 알쏭달쏭한 태린이의 마음 때문에 오늘도 두 남자는 울고 웃기를 바라. 이 삼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태린이와 말 한마디 섞지 못한 시준이의 간식 시간은 이렇게 끝났다. 사랑은 쟁취하네. 시준이 파이팅!